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톡쇼에 대해서 실무되면 면접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분께서 이제 CAD에서는 길이나 면적을 어떻게 구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 설계에서는 이제 면적을 구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건물 배치도에서는 이제 면적은 필수로 기입을 해야 하죠. 그럼 톡쇼에 대해서 간단하게 치수 측정 방법과 면적 구하는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럼 톡쇼에 대해서 간단하게 치수 측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각형의 이제 가로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딤으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이 길이가 아, 200이고 이걸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딤을 치운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치수를 잴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딤을 다 뽑아야겠죠. 이게 무슨 뻘짓거리. 딤 명령어는 치수를 기입하는 명령어지 치수를 재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오토캐드에 대해서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디스트입니다. 디스트의 오토캐드 단축키는 DI입니다. 명령창에 DI 엔터치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트가 실행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자주 쓰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를 변경했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1 옆에 콤마 키 주면 그거는 디스트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창에 콤마 입력한 다음 엔터치면 이런 식으로 디스트가 바로 실행이 되죠. 오토캐드 단축키 설정은 이제 우측 하단에 나오는 이제 단축키 설정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딤 넣듯이 1, 2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령창에 보시면 이제 거리 200이라 나와 있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X증분 200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스토리 여기 찍고 여기 찍겠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거리 값은 250이라 나오고 X증분은 200, Y증분은 150이라 나오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방금 찍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값이 있죠. 이 거리 값이 진짜로 이제 250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X증분이랑 Y증분은 뭐냐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좌표계가 있죠. 그럼 이제 가로는 X 좌표계, 그 다음 세로는 Y 좌표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 거리 값은 얼마가 되냐? 이제 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Y 쪽이죠. 이 Y쪽 거리값은 얼마가 되냐? 이제 150이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동시에 알고 싶다. 그럴 땐 여러분들 굳이 디스토리 이런 식으로 1, 2, 1, 2 따로따로 찍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1, 2를 이제 대각선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X와 Y 값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면접 구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사각형 이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선이 하나하나 이제 분해되어 있으면 이제 안 되고요. 한 개의 폴리선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뭐 P 에디터나 이제 조인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합치시면 되겠죠. 명령창에 J인 따신 다음에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폴리선으로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컨트롤 1번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성창이 나옵니다. 형상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면적이랑 길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 정사각형 이제 면적은 3만이 되는 거고 이제 길이는 700mm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런 기본 단위가 전부 다 이제 밀리미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여기 면적 전부 다 따로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1번 면적, 2번 면적, 3번 면적, 4번 면적, 5번 면적.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폴리선으로 다 따야겠죠. 뭐 P에 렌트하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보면 폴리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컨트롤 1번 누른 다음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전부 다 폴리선으로 따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걸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폴리입니다. 비폴리 오토캐드 단축키는 BO입니다. 명령창에 BO 엔터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이 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점 선택이라고 했죠. 이 점 선택을 이런 식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역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1, 2, 3, 4, 5 엔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저 경계면 전부 다 폴리선을 더 끌어줍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컨트롤 1번으로 특성창을 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계면을 찍어보면 이 면적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면적 이제 1번 면적 다시 밑에 걸 선택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2번 면적 기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위쪽 선택하시면 3번 면적, 그 다음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면적 나오죠. 마지막에 끝에 쪽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이제 5번 면적까지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폴리로 경계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선이 한 개 더 그려지기 때문에 선이 겹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적을 다 구했으면 이런 식으로 선들은 전부 다 지워야 합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지우시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로 좀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 비폴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찍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위쪽에 그려지는 비폴리는 현재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면적을 다 구했으면 저 폴리선은 지워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겹쳐 있으면 CAD는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레이 IS 같은 명령으로 이런 식으로 실행한 다음에 이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만 남습니다. 그 다음 이 레이저로 이런 식으로 다 지워버리고 엔터. 그 다음 이제 레이 온으로 이런 식으로 켜주면 이제 이 선만 이렇게 살아나겠죠. 레이어 사용과 보면 정규 강좌에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강좌에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해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치를 실행하신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역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해치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 해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이 나오죠. 그런데 해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만 나오고 전체 둘레 값은 나오진 않습니다. 해치는 이제 비폴리랑 달라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찍고 찍으면 이렇게 한 방에 전부 해치가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구하시려면 해치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따로따로 넣어야 됩니다. 해치를 이쪽 면적 선택하신 다음 엔터. 그 다음 명령을 끝내고요. 그 다음 다시 해치 실행하신 다음 이런
이런 식으로 찍고 엔터, 그 다음 다시 찍고 엔터, 이런 식으로 다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러분이 따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무 도면에서 어떻게 사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도면이 여러분 건물 배치도입니다. 건물 배치도는 이제 면적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 다 면적이 구해져 있죠. 그런데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범례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상 1층 면적은 EH를 사용해서 표시를 했고 그 다음 2층, 3층은 EH를 사용해서 표시를 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제가 H랑 이런 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럼 이 면적이 뭐다? 범례 보시면 2, 3층이죠. 그럼 이 면적이 이제 2, 3층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EH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눌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면적이 나오죠. 128560000 미터가 나왔습니다. 저건 이제 미터 제곱으로 기입을 하면 이제 118.56 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럼 이제 이 면적 같은 경우 이제 범례에 보시면 지상 1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상 1층 면적을 보시면 66.96 미터 제곱이라 나와 있습니다. 해치에 나오는 면적이랑 완벽하게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건축 설계 신입분들이 초반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지도 땅따기야 건축 대지 면적 구하는 일 겁니다. 저도 신입 때 한 달 내내 땅따기만 죽어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최초성 방법과 면적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DC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무료 강좌가 많기 때문에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카페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되고 카페 주소는 하단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